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파채찜닭. 파채찜닭. 예, 포장해주세요. 포장해드릴까요? 예, 아, 마누라가 또 먹고 싶다 그래요. 아, 맛있게 드셨나봐요. 예.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10분이요,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뭐, 나 지금 여기 여자친구랑 부탁을 했는데 메뉴가 여기 간장찜닭, 고추장찜닭, 로제, 치즈, 파채, 김치 모두 엄청 많아.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드시고 계신 메뉴가 아, 저희 치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매콤하고. 그래요. 치즈 어때? 아니야? 매콤한가? 더 매운가? 불찜닭은 어떨까? 자, 근데 죄송한데 사장님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빨리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파채랑 로제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둘 다? 2인분씩인데 누가 먹어? 아, 남은 건 내가 이번 주 내내 그냥 처먹어. 아, 알았어. 그래 갈게. 주문만 되겠습니까? 로제랑 파채. 네. 한 15분 정도 걸리시는데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보. 옆에 여성분들이 치즈찜닭이 맛있다는데 그걸 바꿀까? 지금 여자분들하고 살 거 아니면 닥치라고? 미안. 미안해, 기절시킬게. 알았어. 혹시 마누라 심부름 오셨나봐요? 아, 그쪽도 와이프 심부름. 예예. 예. 잠깐 합석해도 될까요? 아, 예. 아, 갑자기 동지애가 뜨겁게 느껴지는데. 마누라 심부름을 자주 다니셔봐요. 아, 집에서 배달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마누라랑 떨어지려면 제가 직접 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머리 잘 들으셨다. 예, 이 시간에 그쪽도? 네, 그럼요. 제 마누라가 여기 요다리찜닭에서 파채찜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2년 됐나? 그때는 요다리찜닭이 부산에밖에 없었거든요. 오, 와이프랑 둘이 두면서 부산에 막 먹으러 다니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니. 저 혼자 KTX 타고 부산 가가지고 포장해서 KTX 타고 돌아와요. 그렇게 배달해서 갖다 드렸어요? 네네. 제가 뭐 오토바이 배달이랑 차 배달은 들어봤는데 KTX 음식 배달은 처음 들어봤는데. 네, 마누라를 위해서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와이프가 갑자기 산오징어가 생긴다고 포장해 오라는 거예요. 아, 뭐 산오징어면 노량진 가면 되잖아요. 가깝네. 울릉도를 보내더라고요. 왜? 산오징어를 사러 울릉도를 보내가지고 심지어 애를 싱싱하게 먹고 싶다고 울릉도에서 서울까지 살려오래요. 살려오라고 했어요? 아니 무슨 미션 임파서블다네. 오징어를 울릉도에서 서울을 살려오래.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양동이 들고 가서 바닷물 쳐놓고 막 이래서 막 차박차박으로 살려왔으니까. 와, 진짜 고생하셨겠네. 집에는 오징어는 산오징어가 도착했는데 내가 안 건져 오징어가 돼있더라고요. 얼굴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얼굴에 오징어 같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형제님이 네. 말씀. 저는 약간 파채같이 생겼죠. 봐보세요. 네, 아, 맞네. 좀 파채 스타일 있네. 그쵸, 그쵸. 네, 소름 돋는 게 와이프가 요새 흑돼지에 좀 빠져있거든요. 흑돼지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가깝고 좋네. 아니요, 제주 흑돼지가 아니라 이베리코 흑돼지에 빠져가지고. 예? 스페인 스페인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권을 다 태워놔야 되나? 아, 잘 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왜냐면은 마누라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 정도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하러 일부러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밖에서 하면 자유니까. 아, 자유 때문에. 자유 때문에. 프리덤. 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 잘 통한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저 지금 시간 괜찮아? 한 3분 정도 괜찮거든요, 시간? 3분 남았어요? 3분 동안 한번 엑셀 밟아볼까요? 갈까요? 소주 하나랑 잔두개 주세요. 잔두개 오세요. 네, 3분이면 파이팅 넘치게 하면 우리가 한 3명까지 될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자, 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야, 센스가 넘치시네. 일단 바로 마실게요. 일단 바로 마실게요. 야, 하나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저 포장 바뀐 거 아니 이쪽으로 깔아주시겠어요? 포장하세요. 네, 와이프한테 그냥.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와이프가 뭐라 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와이프 잡고 삽니다. 그 정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자, 표사한 남자. 아, 그럼. 예, 예. 아, 바로 나왔다. 아직 나왔어요. 사장님 소주 한 번 넣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이거 네. 집에 안 가져가면 마누라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몇 대부터 뒤집으면 돼요. 이번에 네. 왼쪽만 어금니 뽑혀가지고 오른쪽이 좀 균형이 안 맞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은? 요번에 오른쪽 뽑히면 돼. 아, 그러면 저 편하게 이거 먹겠습니다. 예, 네. 네. 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문제잖아요. 네. 너무 맛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딱 하나 하잖아요. 아, 이거는 소주 이거 피해야 어, 너무 많아요. 영원장.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술 냄새 나면 뭐라고 하게요? 앞니 뽑히면 돼. 아. 야, 2분 만에 소주 두 병 좋다. 아우, 기분 좋다. 집에서 또 눈치 보다가 이렇게 또 우리 형제랑 같이 먹으니까 기분 좋네. 왜 맛있어? 어, 잠깐만요. 왜, 왜? 카톡 한테 확인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전화. 아, 여보.
아 내가 여기 포장을 하러 왔는데 요다리찜닭에서 우리 회사 부장님을 만나버렸네. 아니 부장님이 여기 아천산 가가지고 등산 갔다가 그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데 정상까지 뛰어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 산에 무침을 집냐니? 나 아직 건강하잖아요. 드시고 가세요. 아 근데 보세요. 어느 하나만 부장님을 저장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말투가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드릴게요. 혼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찜닭 포장 중인데 아까 그 회사 대리를 만나가지고 아 나 회사 안 다니지? 미안해. 가서 회초리 맞을 준비할게. 알았어. 미안. 오늘 며칠이죠? 오늘 11월 11일. 야 뭐 빼빼로 돼? 아 감사합니다. 아이폰분한테 마침 하시라고? 고생하시고. 회초리 알았어. 안녕하세요. 포장은 깜빡해도 이거 두 개 포장 좀 해주세요. 포장 될 때까지 저 아우 좋다. 아이고 다시 포장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 군대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아 바꿔달라고 잠깐만. 김일명 와이프가 김일명 최상병도 얘기 좀 해줘. 와이프가 좀 의심을 해가지고 얘들 무섭게가 안 하는데 목소리가 좀 고울 수는 있잖아. 나도 하이픈이잖아. 남자라고 무슨 나 좋은 게 하나 있지. 잠깐만 여기 여보세요. 와이프 제가 와이프분인데 인사 좀 해주시고 최상명이랑 비밀명이랑 그 화장 다 됐나요? 미남미녀 고객님 특별 서비스라는데 그렇죠. 제가 전화가 안 되지 않나요? 이쪽 분이 미남이신 것 같아가지고 미남아 네, 비밀명 챙겨 먹어. 잘 만났어요.